안녕하세요, 허팝입니다. 지금 시간은 11시, 허팝은 이제 출근했고요. 지금 여기서 씻고, 네, 펜션 갈 거예요. 2박 3일 펜션 가는데요. 허팝 연구소 단체 펜션에 가요. 사실, 맞죠. 휴가 핑계지만 사실은 뭐다? 촬영하러 간다. 네, 촬영하러 간다. 오늘은 이렇게 밤에 고기를 구워 먹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뿌리 아직 남아있어서 마시멜로우랑 뭐지 저거? 말랑카우 구워 먹고 있어요. 자, 여기 수영장, 야외 수영장, 우리 피자. 네, 내일 영상 피자 영상 찍을 거야. 이거 피자 두부 8개. 여기 보면은 야외 이렇게 불이 여러 개가 있어요. 그래서 저쪽에 벌레가 다 가요. 그래서 우리가 있는 데는 벌레가 안 와. 엄청 잘 만들어 놓은 것 같아. 벌레 탐구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오! 이거 여치 아니야, 이거? 엄청 큰 여치! 여치가 있어요, 여치. 안녕, 여치야. 안녕! 오, 무서워.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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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깜짝이야! 깜짝이야! 여기 있다! 갈래, 갈래, 이제 가자. 무서워. 우와, 무서워, 무서워. 와사비 만두인가? 살아있어? 네, 살아있어요. 아까 수영장에도 얘 있던데. 네, 걔예요. 수영장에 있던 애요? 네, 죽었나 하고 건질라 했는데 살아있더라고요. 다리가 한짝 없어요. 오. 사장님. 야! 백도맨 왜 멀어지지? 사장님 핸드폰 완전 방수인가요? 아니 완전 방수죠. 방수 완전 뭐야? 빠밤 빠밤 빠밤. 야, 바다코기. 여기가 바로 허팝이 묵고 있는 펜션입니다. 우리 직원들이 놀고 있고, 수영장. 그리고 좀 이따가 저쪽에서 네, 고기 구워 먹을까, 고기. 자, 이 뒤에는 바로 이렇게 자연이에요, 자연. 쇼파에서 쇼파까지
파리치 어딨지? 안녕하세요, 팝입니다. 지금부터 파리 사냥의 안녕하세요, 팝입니다. 지금부터 파리 사냥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지금 여기는 펜션에 촬영을 왔는데 파리가 많아요. 지금 헛밥이 벌써 한 다섯 마리 잡았는데 저 갑자기 파리 잡는 영상 찍으려니까 파리가 없어. 어디 갔지? 파리가 한 마리도 안 보여요. 파리가 좋아하는 부엌에 왔는데도 찾았다. 살았어. 어디 갔지? 파리가 허팝이 사냥을 시작하려는 걸 아나봐. 자, 그러면 좀 이따가 다시 잡아볼게요. 파리 찾았다! 빠세! 놓쳤어. 어디 갔지? 이 녀석이 잘 도망다니는군. 잘 보자. 파리가 어디 있을까? 파리가 어디 있을까? 자, 분명히 또 어딘가 숨어있을 거야. 밖에 수영장에서 촬영하기 전에 힘을 내기 위해서 훈제란 먹겠습니다. 근데 이 안에 소금이 있을 줄 알았는데 소금은 안 들었어. 계란이 좀 작은 계란이네. 이거 편의점에 파는 거예요. 자, 먹어보자. 맛있다. 아, 근데 소금이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헌법이 좋아해. 레몬으로 지금부터 밥을 먹읍시다. 자, 여기 대게 딱지장. 네, 요거 맛있다고 했는데 한번 먹어볼게요. 허팝이 원래 대게 먹으면 살만 먹고 요 좀 몸통에 있는 이 내장을 안 먹는단 말이에요. 맛있어. 여러분들 펜션 오면 뭔들 안 맛있겠습니까? 집 나와서 막 좀 먹으면 다 맛있지. 대게 딱지장 한번 뜯어봅시다. 허팝은 일단 대게 내장을 잘 안 먹는 사람으로서, 그러니까 거기 밥 볶아서 먹는데 내장만은 먹지 않아요. 자, 엄청 비릴 것으로 예상되어지는데. 아, 이거 지금 케이스도 약간 이거 완전 비린데? 이거 막 인터넷에서 안 비린다는 사람 누구야? 명찬 맞죠? 맞죠? 비린데? 자, 그리고 이 케이스도 엄청 좀 약간 미끌미끌해요. 뭔가 좀 기름기 같은 게 좀 있어. 자, 그래서 휴지로 여기 케이스를 닦고 이렇게 놔두고. 자, 먹어봅시다. 과연. 네, 요거 일단 좀 썩을까? 보면 이게 참기름인가? 기름이 좀 같이 있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게 비려서 그런가? 자, 이렇게 좀 썩으면 요 대게 살도 살짝 보이는데. 자, 좀 이렇게 잘 비벼서 먹어볼게요. 아, 이거 약간 뭐라고 해야 될까? 진흙? 진흙 같은데? 자, 찰흙? 자, 한번 먹어볼까? 먹어봅시다. 비리다. 아, 근데 먹을만해. 요거 밥 비벼 먹으면 맛있겠네. 근데 자, 그래서 또 햇반을 준비했죠. 근데 약간 짭조름함이 있네. 이게 참기름인가? 뭘까? 이 안에 들어가 있는 게 약간 뭔가 이게 소스가 같이 섞여있네. 섞여있어서 비린맛이 그렇게 강하진 않아요. 살짝 나긴 하는데, 사실 허팝이 비린 거 엄청 민감한데 밥을 비벼서 먹어볼게요. 여기에 대게 살도 살짝 섞여 있어서 괜찮네. 이게 얼마였지? 몰라? 나도 몰라. 몇 천 했겠죠? 자, 이렇게 먹어볼게요. 아, 이 대게 특유의 그 비린 맛이 나네. 처음엔 안 나다가 계속 씹다 보면 한 중간에서 끝으로 갈수록 대게 그 비린 맛 있잖아요. 약간 뭐라고 할까? 대게 껍질 맛이라 할까? 네, 대게 껍질 맛이 나네. 대게 껍질 맛. 아주 적절한 비유야. 대게 껍질 맛. 근데 신기한 게 이게 밥이 비비니까 잘 넘어가. 잘 넘어가. 여기에 약간 고추장이나 김치나 같이 먹으면 더 맛있을 것 같아요. 맵무. 해가 떴습니다. 오늘 아침에 비가 왔었는데 그래서
아침에 우리 이제 또 영상은 찍지 못했어. 찍지 못했지만 재밌게 놀고 영상도 찍고 했으니까 이제 빨리 돌아가겠습니다. 또 오후 2시까지 인천국제공항 가야 돼요. 4시 비행기야. 자, 근데 여기 보면은 나방 이렇게 큰 게 있어요. 보세요. 엄청 이뻐. 이쁜데 나방이야, 나방. 여기선 이쁘잖아요. 근데 이렇게 올라가서 위에서 내려다보면 징그럽고. 안녕.